이번 주제는 전라도 6대 도시 추계 인구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 64만 명의 도시인 전주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09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6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 28만 명의 도시인 순천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0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60대 남자와 7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인구 27만 명의 도시인 여수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2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60대 남자와 7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네 번째로 인구 27만 명의 도시인 익산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09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7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구 26만 명의 도시인 군산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01년 2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60대 남자와 70대 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21만 명의 도시인 목포시의 추계 인구를 보시죠. 2012년 4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40년 60대 남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예상합니다.